7번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 해도요, 뭐 이 정도면 뭐 제대로 단단히 2단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금 주장한 것만 갖고 해도 아주 뭐 이거. 그만큼 이런 얘기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가 뭐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 이런 분들한테 제 얘기가, 뭐야,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아는데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거고요. 7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일부만 예정하셨다. 이런 망발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근거가 된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 그 사도들한테 하느님이 내게 주신 자, 나한테 뭔가 예비해 주신,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냥 그거는 그 상황에서만 맞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나한테, 아니 사도로 예정해 주신 자는 맞잖아요. 그게 구원이 예정된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정된 그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아니 여러분, 그 아니 결혼만 하셔도 내 남편으로, 내 부인으로 예정된 자, 그럼 그 사람만 얘기하면 되죠. 그걸 뭐 우리가 따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구원에서 예정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정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천착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예정론에 불을 지핍니다. 예정론을 좀 강조하세요.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 근데 아까 그거는 제 식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성령 안에서 예정됐다는 거죠. 자, 성령의 차원에서 예정된 거지. 현상계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 현상계 차원에서는 졸라 노력하면 된다. 다른 걸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 예정된 거다. 좀 허무한 예정론이죠. 그 이상 우리가 천착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녀는 없다. 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선택받지 못한 자녀는 없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창조된 작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현재, 보세요.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려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망나니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사랑이란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우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인다. 됐죠?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이 소자 중에, 이 소자가 꼭 어린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이지. 지금 영적으로 아직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 말을 또 이렇게 들은다고요. 우리 교회 사람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마시라고요. 이 소자라고 하는 거는 이 영성이 없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포함한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 말. 하나님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치게 하시며, 악인들한테도 비친대요. 비가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성령은요, 우리 모두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근데, 그런데요, 태양이 아무리 나를 비춰도요, 내가 눈 감고 있으면 태양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태양 없는데요? 못 느끼겠는데요? 눈 떠, 이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성령이 이미 우리한테 임했고, 우리가 성령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육신만 따르다가 영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원래 영의 존재라는 것을 은연 중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급할 때는 부르기라도 하는 겁니다. 영 차원의 정보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 상태죠. 산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바뀌려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쪽에 올인하면 돼요. 몰입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요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냐?
도둑놈마저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비상한 꾀를 내가지고 도둑질을 못하죠.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죄도 못 지어요. 그것도 힘이 있어야 죄를 짓죠. 능력이 있어야 죄를 짓죠. 꾀가 있어야 죄를 짓죠. 그 꾀니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왔겠냐고요. 그 생각, 감정, 오감의 그 꾀와 능력이 다 태양에서 온 겁니다.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게 문제지 그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요거 아시면 우리가 함부로 나만 애정됐네. 우리 교회만 애정됐네. 교인들 보면요. 교인도 아니에요. 개념이 더 좁아요. 우리 교회 다닐 사람들. 그 정도도 또 넓게 써준 거죠. 왜? 그 안에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거는 좀 나가줬으면. 그럼 또 더 좁히면 우리 가족. 더 좁히면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예정된 자 여야 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벌써 쓰고 계시는 거는 예수님 마음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이미 구원 되신 존재인데도 인류를 구하려고 오셔가지고 가진 고초를 다 겪으시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부활만 예수님 닮고 싶어하고 고난은 안 배우고 싶어하죠. 고난을 배운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고난이 뭐죠? 믿습니다 하다가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외치다가 순교한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욕심쟁이들한테 죄인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안 멈추신 분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게 내 사명이다. 이 지상에 온 사명은 그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 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나는 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분명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거 받아들이시고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끼리 합의해서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칼뱅의 교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그거 좋네. 믿으면 끝입니까? 여기에서는 예, 어우, 이 교회 우릴 잘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늘은 태양과 비를 온 인류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고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예정되고 선택받은 존재가 되지 못할 뿐입니다. 원래 예정되고 선택받은 존재인데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아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음지 속에서 빛 못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 그러한 선택은 본래 성령의 권능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태초부터 예정되고 선택받은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 돌이키면요 예정된 존재가 돼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래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이 이론이라야. 어떻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예정된 자만 구원하러 오셨으면 진짜 인류 중에도 벌써 편 갈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들만 구원받을 거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열받으셨을 때. 바리새파들이 빡치게 하셨을 때 막 극딜할 때 니네는 마귀의 자녀다 하고 욕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풀이가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 맞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도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자들을 바로 포기하지 않고 구원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99마리 양을 구하더라도 한 마리 양이 도망가서 안 보이더라도 그 양 구할 때 더 기쁘다라고. 즉 바리새파 하나 구원시킬 때 더 기쁘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 아시겠어요? 이 얘기까지 아셔야 이게 뭐 좀 감이 오십니다. 고 참 이단인데 끌리네 하게. 아 이제 이단인데 참 끌리네. 어 이게 자명한 이단이지? 준호한테 며칠 전에 장난감을 주래요. 아이언맨을 달라는데 제가 옆에 걸 줬더니 바보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아이언맨 줬더니 바본데 착한 바보 그러는 거예요. 바본데 착하대요. 왜 바보야? 아이언맨 안 줬잖아. 왜 착해? 아이언맨 줬잖아. 이게 참 모순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거 2단인데 되게 자명하네. 확 끌리네. 이 정도만 해도 성공입니다. 참 바보 같은데 착해 보이네. 막 이러지.
하여튼 우리는 계속 이런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자명한 걸 자명하다, 예를 예, 아니오를 아니오다라고만 해주시면 우리 인류가 다 천국에 살 수 있어요. 다. 진짜로. 누군 지옥 가고 누군 천국 가고가 아니고 다. 예수님은 다 천국 보내려고 오신 거지 소수만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정대자들만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땅끝까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대자들끼리만 빨리 소식 돌려보면 돼요. 그 예정된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예정된 자들 왜 모르셨겠어요? 그 자들한테만 빨리 전하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한테 얘기를 꺼내면 더 기분 나쁘죠. 그냥 예정된 자들만 빨리 소식 돌려보고 휴거 되든지 뭐 되든지 가시면 돼요. 이렇게 판을 벌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는데 이 논리를 믿었는데 바로 벽에 부딪힐 논리들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천국 가길 바라신다는 거는 하늘을 속일 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도 못 속이는데 하늘을 어떻게 속여요. 나부터 벌써 찜찜한데. 자명해지시라고 제가 좀 덕담을 드렸습니다.